오늘 아주 특별한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맞아요. 이분 나와 계신다고 하니까 아까부터 대기실부터 설레하셨잖아요. 참 이분 언제 나오시나 네네. 계속 기다렸습니다. 나쁜 남자, 또 선배님의 대세남이죠. 군 제대 후에 영화 제작자로 돌아온 배우 김남길 씨 오셨습니다. 네, 김남길 씨! 난리가 났습니다. 네. 예, 예. 정말 남자가 봐도 설레네요. 김남길 씨 정말 오랜만이에요. 네, 인사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2년 만에 여러분을 뵈러 다시 연기자로 돌아온 김남길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목소리도 정말 감미롭네요. 예. 박은영 아나운서가 정말 팬이라고 아, 예, 감사합니다. 계속. 네. 박은영 아나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오늘 저도 네. 처음 이제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뭐 여배우들도 좀 보고 네. 오늘 아나운서 오늘 처음 뵙는 거라 예. 실제로 보니까 굉장히 미인이시네요. 고맙습니다. 네. 아 근데 배우를 이렇게 가까이서 뵈니까 정말 네. 잘생기셨네요. 네. 어떻게 이렇게 수염이 똑같이 있는데도 너무 다르시고 오늘 저 수염 깎고 오기 잘했습니다. 제가. 아 예. 근데 오랜만에 김남길 씨 모습 뵀는데 네. 소집 해제 후에 처음으로 방송 나오신 거죠? 처음이죠. 예, 제가 소집 해제 공식 석상은 이제 부산 영화제 와가지고 이제 처음 시작을 하고요. 이제 방송은 이제 연예가 중계가 처음입니다. 아 연예가 중계를 특별히 찾아주셔서 아, 예. 네.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이번 그 국제영화제는 배우로서가 아니라 또 제작자로서 네. 참가를 해주셨어요. 네, 예. 어떤 영화죠? 저희 영화가 이제 클래식을 전공하는 이제 7명의 천재 소리를 듣는 아티스트들이 네. 각자 이제 앙상블을 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을 하면서 대중들과의 소통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그런 영화입니다. 2회 상영을 했다고 들었는데 반응은 어땠습니까? 생각보다 이제 첫 한국 음악 다큐 영화라서 네. 생소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하. 또 재밌게 봐주시는 분들도 계셔서 굉장히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너무 매력적이어서 네. 다음 질문을 까먹었어요. 그렇군요. 예, 예. 혹시 뭐예요? 또 다른 작품을 제작할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이게 제가 제작을 했었던 배경이 제가 영화 제작이나 제작의 어떤 꿈을 갖고 제작을 했던 부분들이 아니어서 어떤 그런 우연찮은 계기로 제작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제작을 뭐 다른 제작을 한다든가 이런 생각들은 아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연기나 좀 잘하고 겸손하세요. 아, 정말 많은 분들이 다음 작품 궁금해하실 거예요. 궁금하시죠? 네! 어떻게 선택하셨어요? 11월 달에 영화로 아마 여러분들을 찾아뵐 것 같아요. 11월 달에 이제 촬영을 하고 내년쯤에 여러분들한테 좋은 모습으로 아마 만나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네. 궁금한 게 있어요. 네. 그 나쁜 남자와 또 선동영화 하고 나서 군대에 가셨잖아요. 네. 고현정 씨가 또 남자 배우분들 군대 보내기로 유명한데 그 징크스 때문에 혹시 가신 건지. 경무청 홍보 담당 대사라서 현정이 누나가 네. 고현정 씨가요. 아, 요즘 그래서 이제 네. 그런 징크스를 저는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진짜 현정이 누나랑 같이 했던 남자 배우들이 군대를 많이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 징크스 때문인지 쇼에 많이 집중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군대를 혹시 빨리 급히 가고 싶은 남자 배우들은 고현정 씨랑 같이 출연을 하시면 됩니다. 네. 네. 오늘 그 첫 인터뷰인데 저희 연예가 중계를 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닙니다. 끝으로 예.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아, 예. 네. 아, 네. 많이 아쉬워하시네요. 공익 끝나고 소집 해제하고 첫 공식 석상인 연예가 중계로 이제 시작을 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제 11월 달에 영화 촬영을 하고 나서 내년에 여러분들을 이제 찾아뵐 수 있게 될 것 같은데 더 좋은 모습으로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는 배우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김상진 씨입니다. 야, 멋있어요. 네, 멋있습니다.